안녕하세요, 스타크림입니다. 오늘은 6월 25일 니모 알 발견 2일차입니다.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니모 알들을 관찰했고요. 어제랑은 큰 차이는 없고 똑같이 쌀둥 같은 흰 점이 있네요. 그리고 숙한 니모자 아빠 니모가 계속 알들 곁을 지키면서 알을 청소해주듯이 입으로 솎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계속 근처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 엄마 니모는 알주에 잘 안 와요. 가끔 와서 확인하는 정도? 큰 카펫 말미잘에 들어 누워서 좀 쉬는 것 같아요. 출산을 해서 그런지 산후조리 같은 느낌? 예, 그렇게 알에는 큰 관심은 안 보입니다. 니모를 보면은 큰 니모가 암컷이고요, 작은 니모가 수컷입니다. 보통적으로 니모는 그 무리에서 니모 무리 중에 가장 큰 니모가 성전환을 해서 암컷이 되고 나머지는 다 수컷이라고 해요. 그래서 대빵이 암컷, 그리고 둘째로 큰 애가 수컷, 이렇게 쌍을 이뤄서 산란을 합니다. 지금도 계속 영상에 보이는 저 수컷이 아빠 니모가 계속 알들을 지키고 입으로 청소를 해주고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서 물이 순환되고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해주고 있죠. 저렇게 입으로 물어 뜯는 것 같은 저런 모습은 죽은 알이나 수정되지 않은 알,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계속 청소를 해준다고 해요. 이런 걸 보면은 니모는 부성애가 더 강한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. 알에 큰 변화가 없는 2일차 관찰 일기였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찾아올게요. 안녕.